보통은 알룰로스의 부작용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모그노사이드라는 나한과에 있는 성분이 와, 단맛이 없네요 이거는. 오늘은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대체 감미료들을 이렇게 짜잔 가져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설탕이 든 음료의 광고를 규제하기도 하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설탕세를 도입을 해서 설탕 사용 자체를 규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저칼로리 식품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죠. 뭐 젤리나 스낵, 아이스크림, 음료 이렇게 여러 가지 등등 저칼로리 식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대체 감미료들을 리뷰를 해보고 화학적으로 이게 합성이 돼서 몸에 좋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제가 오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호호! 제일 첫 번째는 요즘 가장 핫한 알룰로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알룰로스는 무화과나 이런 포도, 과일의 소량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효소 처리를 해서 얻어내요. 근데 설탕을 이루는 분자가 뭐 포도당, 프락토스 이렇게 두 분자로 이루어지는데 프락토스에서 H기와 OH기를 샥 바꾸면 이렇게 알룰로스가 탄생합니다. 칼로리는 소장에 흡수가 되지 않고 바로 소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제로 칼로리입니다. 부작용은 미국 FDA에서 일단 안전하다고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보통은 알룰로스의 부작용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걸 만약에 반통?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약간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증명된 건 아직 없습니다. 이제 맛을 한번 볼게요. 알룰로스가 보통 설탕의 한 70% 정도의 감미만 지닌다고 해요. 여기에는 물 100g과 알룰로스 5g을 넣어서 다 이렇게 희석을 시켜놨고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5g이라서 미미, 단맛이 미미하긴 한데 아무래도 설탕보다 덜 다니까 미미하고 약간의 달고나 향이 있다는 거. 알룰로스는 약간 달고나 향 같은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음식에 들어가면 아마 그렇게 크게 달고나 향이 날 것 같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 알룰로스만큼 핫한 에리스리톨과 스테비아입니다. 에리스리톨처럼 뭐 자일리톨, 솔비톨, 에리스리톨 이렇게 톨로 끝나는 감미료들은 당알콜류라고 하는데요. 단당류에 OH기를 붙이면 바로 당알콜류가 됩니다. 보통은 와인, 버섯, 간장에 존재를 하지만 대량 생산을 위해서 발효를 시켜서 얻어내요. 그럼 에리스리톨의 칼로리를 한번 볼까요? 이 에리스리톨은 1g당 0.25칼로리로 거의 낮아요. 0칼로리에 가까운데 알룰로스처럼 흡수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부작용이 너무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권장 섭취량이 있어요. 에리스리톨은 몸무게 1kg당 1g 권장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제가 50kg다 이러면 50g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맛을 한번 봐볼게요. 에리스리톨이 보통은 바카 맛이 좀 난다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확실히 알룰로스보다는 달아요. 그리고 약간 식혜 맛이 약간 나 신기하게 식혜 맛이 나네요. 에리스리톨도 설탕에 비해서 한 70%의 단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에리스리톨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테비아랑 같이 섞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비아는 스테비아 허브에서 열수 추출을 한 다음에 거기에 효소 처리를 해서 쓴맛을 제거한 천연물류의 감미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테비아랑 에리스리톨이랑 같이 섞어서 단맛을 조금 더 증대를 시킨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나한가입니다. 나한가는 미국에서 제가 유학 갈 당시에 미국인 눈매 친구가 먹는 걸 처음 봤었는데 그 친구가 비건식을 했었어요. 근데 이 나한가를 이용을 해서 뭐 차류나 음식에 먹는 거를 봤었고 나한가는 중국에서 약재나 차류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 열매에서 씨앗과 껍질을 벗기고 물에 끓여서 추출한 즙을 건조해서 이렇게 만든 게 이 나한가 분말입니다. 모그노사이드라는 나한가에 있는 성분이 혈당을 그렇게 올리진 않지만 단맛을 낼 수 있어서 요즘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칼로리는 나한가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성분 때문에 조금 칼로리는 높게 나와요. 근데 순탄수는 없기 때문에 거의 제로 칼로리라고 보면 됩니다. 부작용은 에리스리톨과 마찬가지로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뭐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100g에 5g을 넣었어요. 단맛이 가벼워요. 에리스리톨이랑 단맛은 조금 당도, 그러니까 당도라기보다는 에리스리톨이랑 비교하면 단맛의 강도는 비슷한데 조금 더 가벼운 느낌? 그리고 약간의 입에서 단맛이 조금 남아요. 그렇지만 뭐 향이나 이런 거는 전혀 맛이나 향은 특별하진 않아서 그냥 차에 넣어 먹거나 음식에 넣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반외로 제가 이 두 가지를 더 가져와 봤는데 두 가지는 대체 감미료는 사실 아니라서 0칼로리가 아니에요. 근데 칼로리가 조금 낮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설탕 대신에 드시는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프락토 올리고당. 이 올리고라는 뜻은 작다라는 의미이고 단당류가 2개에서 10개 정도 이렇게 뭉친 거를 다 올리고당이라고 불러요. 근데 프락토 올리고당은 설탕을 발효시켜서 만드는데 이게 설탕의 한 40% 정도의 칼로리가 낮고 감미도 살짝 낮은 편입니다. 프라코 올리고당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바로 대장으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장에 있는 장내 유익균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이 장내 유익균을 이렇게 마구마구 생성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죠. 프라코 올리고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 감미료가 아니에요. 혈당도 높이고 칼로리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당질 제한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유의를 조금 해야 되는 거죠. 보기에는 뭔가 이름은 건강해 보이지만 그래도 칼로리와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올리고당 많이 물엿 대신에 많이 사용을 하시죠. 아 이거 거의 물이에요. 단맛이 없어. 똑같이 100g에 5g을 넣었는데 아 단맛이 없네요 이거는. 저도 올리고당을 집에서 써봤는데 단맛이 조금 덜해서 마구마구 좀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걸 많이 쓰면 칼로리는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칼로리를 줄여주는 역할은 못할 수도 있다? 왜냐면 단맛을 내려면 마구마구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뭐 아니 조금 건강하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코코넛 슈가입니다.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코코넛으로 만든 뭔가 설탕이겠죠? 얘는 코코넛 꽃 수액에서 추출을 하고 정제 과정 없이 그냥 건조를 시켜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슈가라고 보니까 설탕, 당은 있어요. 그래서 혈당을 좀 높이기 때문에 당질 제한식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코코넛 슈가의 부작용은 칼륨이나 인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유의를 해야 되고 혈당 지수가 한 30에서 40 정도이기 때문에 당질 제한식을 하시는 분들도 과다 섭취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정말 이게 저는 맛이 궁금했어요. 코코넛 슈가라고 해서 일반 설탕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뭐지? 맛은 안 나는데 향에서 일단 그 MSG 같은 데서 나는 비릿한 향 그게 나고 별로 안 달아요. 이거 나한가랑 에리스리톨보다 덜 달고 올리고당이랑 알룰루스보다 살짝 조금 더 단? 근데 단맛이 아니라 뭔가 있는데? 저는 이거 안 먹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맛이 그렇게 막 뛰어나진 않네요. 저는 슈가라고 해서 되게 달 줄 알았는데 일단 안 달고 근데 이게 안 달더라도 혈당을 높이거나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당제 제한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걸 안 드시겠죠? 안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칼로리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대체 감미료랑 이렇게 프락토 올리고당, 코코넛 슈가까지 알아봤고 단맛을 사실 칼로리 없이 즐긴다면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어? 무슨 말이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대체 감미료를 다 좀 면밀히 분석을 하면서 맛도 봤고 아무래도 설탕보다 가격이 나가더라도 단맛을 칼로리 없이 즐길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요즘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더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다음에 볼게요. 안녕!